최근 4개월 가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보도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 조국 후보자 부인의 조국 장관의 부인.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지금까지 54개 주요 언론사의 보도량은 약 5만 건. 하루 400건이 넘습니다. 채널A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조민 씨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증거로 언급한 학술대회 동영상. 여기에 조민 씨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단독 뉴스입니다. 해당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변호인단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민 씨가 찍혀 있는 학술대회 동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보도 경쟁이 한창이던 2주간 조 전 장관 관련 단독 기사의 출처를 분석했습니다. 7개 주요 방송사의 단독 기사 중 무려 67%가 검찰에서 나왔고 7개 주요 신문사도 40%가 이른바 검찰발 단독 뉴스였습니다.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가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사화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확인된 것인 것처럼 아직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방의 주장이에요. 검찰은 지난 3일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이 PC를 검찰은 일단 검찰을 통해 전해진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기사들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수준으로 쏟아졌습니다. 검찰 보도는 보도의 정확성보다 보도의 실성, 속보 경쟁이 훨씬 더 압력이 센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언론이 밝히는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은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다 혐의로 드러나고 나중에 공판에서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리고 편법적으로 그런 이제 정보를 유출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간 거죠. 이거는 기소 전에는 검찰이 수사하거나 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검찰의 피의 내용 공표를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킨 10년 전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이 고가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병우 중수1과장 검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명품 시계 받아서 어떻게 했나요? 라고 물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제가 아니라 저희 집이 받았습니다.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도 열흘 뒤 노 전 대통령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논두렁 시계 보도 경위 진상조사 보고서.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기자들의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홍만표 당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논두렁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말함. 논두렁 시계 보도 이후 관련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 한 명은 검찰이 기사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 그대로 썼다. 두 명은 확인이 잘 되지 않아 맞을 것으로 보고 썼다고 말함. 이렇게 강력한 기사들이 나오는 데는 거의 검찰이 유일하고 이게 일방적인 관계거든요.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에서 검찰에서 하나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 있는 게 없고 다 먹고 사는 생리구조가 검찰에 빨대 빨아놓고 그걸 쭉쭉 빨아먹어야 자기들 특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기자들 생리상 새로운 사진 올려주는데 안 쓰고 배길 사람이 없죠. 사실 어떻게 안 쓰겠어요. 새로운 사진인데.